2020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에 따른 보복성 소비가 출현하면서 컨테이너 선사들은 예상을 깬 최후 환기를 보냈습니다. 2020년 상하이 운임지수 평균치는 1206으로 작년보다 49% 급등했으며 상하이 북미서안 평균 운임은 76%, 동안은 37% 폭등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은 올해도 현재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와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초대형선 보유선사에 합류합니다.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는 자국 상주사인 쇼에이 기선에 하파크로이트는 대우조선에 향해 각각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신조선은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웅로직스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물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웅로직스는 올해 12월부터 원유 수입 설비, 저유 설비, 정제 설비 등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와 플랜트 설비 및 중량 화물 해상 구간 운송을 수행합니다. 운송 물량은 약 18만 CBM이며 매출은 약 2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대선조선이 동일철강을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됩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과 동일철강 등 공동인수인이 채권단 동의를 거쳐 12월 29일자로 1,600억 원 규모의 대선조선 인수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일철강 측은 야드의 효율적 활용 및 기존 사업 부문과 시너지 창출 등으로 대선조선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펜오션은 지난해 12월 30일 유로 넥스트 리스본 상장사인 포르투갈 에너지 기업 GALP와 17만 4천 CBM급 LNG선 한 척을 장기 대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5년이며 6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1억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250억 원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투자보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주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에 선순위 대출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신조선 가격은 총 710억 원으로 선가의 40%인 284억 원을 공사 보증을 낀 시중은행 대출로 지원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